우리 몸의 체액은 pH 7.4 정도의 약 알칼리성 상태여야 건강하다고 보는데요. 네. 이 pH가 0.1만 변해도 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이 pH 균형이 깨졌다는 것, 즉 산성화되었다는 건 우리 몸 안에 염증이나 활성산소 등이 과도하다는 의미인데요. 이 독소들은 우리 몸의 조직과 세포를 계속 손상시켜서 전신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고 가속노화를 부추기게 됩니다.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늙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. 정리하자면 몸의 산성화를 막아야 천천히 늙고 또 나이 들어서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몸을 산성화하고 가속 노화를 부추기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지 지금 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자, 가속 노화의 원인은 과도한 활성산소입니다. 네,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여분의 산소, 즉 산소 찌꺼기를 말하는데요.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과도할 경우 우리 몸을 산화시킵니다. 활성산소의 강력한 산화작용은 체내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DNA 손상을 유발해서 노화를 촉진하고요. 또 암이나 동맥경화, 당뇨,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.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쇠를 녹슬게 하듯이 활성산소가 몸을 녹슬게 만들어서 몸 안팎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늙고 병들게 되는 건데요. 실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약 90%가 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네. 그럼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사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게 할 수는 없고요. 과다 생성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. 활성산소는 과식, 과음, 과로, 흡연, 스트레스 등 좋지 않은 습관에 의해 과량 생성되고요. 이외에도 공해 물질, 식품 첨가물, 자외선, 방사선 노출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과도하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 요소에 최대한 덜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네, 자, 가속 노화의 원인 두 번째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자, 두 번째 보시면 수분 부족입니다. 네. 우리 몸의 60에서 70%는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수분은 아주 중요한데요.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가 몸 안에 쌓이기도 쉽게 되고요. 또 혈액 속 나트륨이나 노폐물 등의 농도가 짙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몸의 각 조직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세포 노화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우리 세포에는 수많은 물 분자가 존재하는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세포의 기능이 손상이 돼서 세포 노화가 빨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초래됩니다.